너무 기뻐하실 텐데. 무슨 소리예요, 빵빵이요? 이 엘리자베스가 비록 쓰레기통에 살고 있긴 하지만 깡통 신발은 너무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어? 근데 아까 왜 온 거야? 화가 나서 울었죠.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엘리자베스 공주 보고 깡통 신발을 신으라니. 엄마, 나도 유리구두 사줘. 신데렐라가 신던 유리구두 나도 사줘.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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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엘리자베스는 언제나 철이 들려, 나. 아이고. 으유, 그러게 말이야. 들려라. 엘리자베스 철 들려면 말았으니까. 우린 친구들이 만든 얘기나 한번 더 들어봐요, 빵빵이형. 맞아요. 부추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또 들려주세요, 빵빵이형. 그래. 엄마 부츠를 신고. 어느 날 엄마는 은지의 새로 사온 분홍 구두를 짠하고 내밀었어요. 이것 봐라. 예쁘지? 리본이 달린 예쁜 구두야. 싫어. 리본 달린 건 싫어. 무척 속이 상한 엄마는 구두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엄마가 나간 뒤 은지는 엄마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피! 예쁜 건 다 엄마 거야. 내 건 다 이상해. 은지는 엄마처럼 해보고 싶었죠. 엄마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았어요. 그러자 꼭 엄마 같았어요. 신이 난 은지는 엄마 부츠도 꺼내 신었어요. 엄마 부츠는 은지 발에는 아주 컸지요. 걸을 때마다 딸각딸각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 부츠가 이상해요.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제멋대로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부츠는 곧장 과일 가게로 갔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 값을 깎아주셨어요. 은지가 엄마인 줄 아셨거든요. 엄마 부츠를 신은 은지는 백화점에 갔다가 수영장에도 갔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아빠를 만나 달리기도 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은지는 시장으로 가서 반찬거리를 샀어요. 엄마 부츠를 신은 은지가 엄마니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려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죠. 엄마, 엄마. 은지는 삐죽삐죽 울며 걸어갔어요. 그때 마침 신발 가게에서 나오던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를 부르며 막 달려가던 은지는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 그런데 덕분에 엄마 부츠가 훌러덩 벗겨졌지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엄마 옷 입고 부츠 신고 화장도 했네? 엄마는 기가 막혔어요. 엄마는 구두를 보여주었어요. 자, 꽃이 달린 분홍 구두로 바꿨어. 이것도 싫으면 은지가 엄마 부츠 신고 다닐래? 은지는 살레살레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난 이 분홍 구두가 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빵빵 그림 책 버스의 또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그림 책 버스 안에 가득 차요, 빵빵. 오늘도 재미있는 그림 책을 만들었네요. 빵빵이 형은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꽁떡아. 아, 빵빵이 형이 부럽다, 부러워. 나도 저렇게 나만 좋아하는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나만 좋아하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통통이랑 엘리자베스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동생 해주기 어때? 어,
그럴까? 응. 난 통통이 형이 하는 건 다 멋져. 저 통통 튀는 무지개 무늬도 정말 멋지고 말이야. 난 엘리자베스 누나 건 뭐든지 부러워. 통나. 저 우아한 신문지 드레스도 너무너무 부러워. 통나. 통통이가 동생 해주니까 정말 좋다. 나도 엘리자베스가 동생 해주니까 좋은데. 이야, 엘리자베스랑 통통이랑 사이 좋은 거 오랜만에 보네. 맞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 그럼 엘리자베스랑 통통이 사이 좋게 놀고 있어. 나랑 통통이 밖에 나가서 눈싸움하고 올게. 가자, 통통아. 네.